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이 게임이 쭉 하다보니 여러 캐릭터를 키우게 되네요. 캐릭터 하나를 통으로 키우면서 피부로 느낀 나이트워커 짤팁을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혹시 자신만의 팁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따로 또 정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로도가 1 남은 상태에서 던전에 입장했다면 이후 0이 되어도 던전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피로도를 다 써갈 때 7, 8 정도로 애매하게 남았다면 기억의 재구성을 돌고 온 다음 남은 피로도 1로 스토리 던전 풀방을 돌면 최대한의 교훈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피로도 회복제는 대부분 1일 사용 제한이 걸려있고 전직 보상으로 얻는 피로도 1 회복제의 경우 획득 후 7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등 여러 제약이 있으므로 초반에 얻은 피로도 회복제는 아끼지 말고 팍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이트워커에서는 일부 던전 입장 전 악몽 설정을 통해 던전 난이도를 높이면서 보상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똑같은 피로도 똑같은 입장 횟수를 소모하더라도 더 좋은 보상을 노릴 수 있죠. 보통은 가장 캐릭터 점수가 높은 파티원에게 파티장을 위임하여 보다 많은 선택권을 노리는 것이 암묵적인 룰입니다. 이러한 악몽 설정은 던전에 따라 다소 목표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연합전선은 가급적 악몽 설정을 통해 난이도를 높이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연합전선의 주목적은 세트 장비 인데다가 악몽을 걸지 않아도 입장 레벨이 되자마자 가면 어차피 충분히 오래 걸리는 곳이므로 빠르게 클리어하고 다른 컨텐츠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대표적인 장비 파밍 던전인 기억의 재구성의 경우 악몽 단계를 올리면 드롭되는 영웅 등급 장비 레벨이 변하므로 자신에게 필요한 장비 레벨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니의 보물 지도와 선멸은 악몽 설정에 따라 보상 차이가 큰 편이므로 세팅할 수 있는 세세한 트라우마까지 동원해서 가능한 높게 세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트 장비를 풀세트로 착용하면 스킬레벨 증가 효과가 있어서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장비 옵션과 캐릭터 점수도 착용 레벨 제한보다 훨씬 높고 거의 윗단계 장비와 엇비슷해서 가치가 높죠. 만약 다음 연합전선이 열렸는데 세트 장비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냥 부품금의 조각을 써서 만들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트워커는 매일 데일리 퀘스트를 수주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접속하여 피로도를 소모하기 전 데일리 퀘스트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데일리 퀘스트의 자체 보상도 보상이지만 무엇보다 이것을 다 클리어해야만 일종의 패스권이라 할 수 있는 갈리아노의 시험 단계를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캐릭터를 육성할수록 패스 단계를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비교적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 3분 내 스토리 던전 클리어 등의 미션은 리롤하여 변경할 수 있으니 쉬운 것 위주로 선택적으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특임 퀘스트는 에픽 퀘스트만 깨도 알아서 자연스럽게 깨지는 퀘스트이므로 챕터 넘어갈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제때 받지 않거나 퀘스트 완료 시기를 놓치면 같은 던전을 반복 입장하게 되어 작은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일일 무료 상품 데일리팩은 꼭 잊지 말고 구매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펜이, 판도라의 열쇠, 포장지 등 모을수록 도움되는 아이템을 지급합니다. 이 밖에도 카드 뽑기에서 1일 1회 기억 소환 아르카나 무료 뽑기 역시 매일 빠짐없이 해야 하고 1일 10회 펜이 뽑기도 꾸준히 참여하면 좋습니다. 또한 백화점에서 100원석인 찬란한 아르카나를 1일 1회 30% 할인된 가격인 70원석에 구매 가능하니 여유가 되면 해당 상품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련의 길은 일종의 업적 개념으로 퀘스트와 별도의 탭에 있어 자주 확인이 힘든 편입니다. 최초 주어지는 1장을 제외하면 제시하는 캐릭터 점수가 결국 다음 챕터 최소 요구 점수인 셈인데다가 시련의 길의 모든 미션은 메인 스토리를 클리어하면 해당 장의 하위 항목이 자동 클리어되므로 하위 항목을 일부러 찾아가서 억지로 깰 필요 없이 그냥 스토리를 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챕터 마지막 보스까지 잡았는데도 일부 피스가 없어서 승급 불가 상태라면 주저하지 말고 NPC 베누스를 찾아가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급 아이템 제작에 필요한 자이가르닉은 이곳에 외에 쓸 곳이 없으며 승급을 통해 워커 등급을 올릴 때마다 SP를 얻을 수 있으므로 빨리 받고 다음 지역으로 빨리 넘어가는 것이 이득입니다. 마찬가지로 챕터 마지막 보스를 잡기 전까지는 플레이 도중 어떤 승급 아이템이 나올지 모르므로 미리 선 제작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이트워커를 플레이하다 보면 이따금 캐릭터 락이 걸려있는 장비를 입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없는 장비라고 바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아카이브 공유 창고를 통해 아카이브 내 다른 캐릭터에 전달하면 서브 캐릭터 육성에 도움이 됩니다. 덧붙여 아카이브 내 캐릭터들은 장비 숙련 수치를 공유하므로 서브 캐릭터 육성이 한결 수월합니다. 또한 카드와 탈 것 또한 아카이브 내 모든 캐릭터가 공유되니 이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력 캐릭터의 피로도 소모, 이를 과제를 모두 클리어했다면 서브 캐릭터 육성을 추천드립니다. 설정 편의 탭의 아이템 자동 획득 옵션을 통해 바닥에 떨어진 아이템을 방 넘어갈 때 자동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미니맵을 통해 찾고자 하는 NPC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장비 내구도 하락 시 화면 우측 하단 알림으로 알 수 있으며 즉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선택하고 탭키를 누르면 해당 아이템의 획득처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포장해서 거래하거나 해체하여 잔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템 판매 및 해체 시 일괄 판매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갈리아노의 시험 프리미엄, 명품 신들의 가호, 명품 히스토릭 보급품 서비스는 소과금러가 구매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콤보 퀘스트는 연습 모드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힘, 민첩, 지능 중 캐릭터의 주 능력치가 궁금하다면 인벤토리 전투력 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겜도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